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최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원천입니다. 한옥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림플래닛의 안호준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엘리픽스라고 하는 3D 가상 공간 서비스라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교육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교육학자, 서울대 교육학과 신종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를 통해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는 AGI 연구원에서 AI 컨설턴트 및 휴먼 AI 인터랙션 리서치를 하고 있는 최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 이옥선이고요.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용하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문제, 환경 영향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컬렉션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박정호라고 하고요. 디자인을 워낙 많이 사랑해서 뒤늦게 디자인 공부를 했고요. 오늘 우리 2023 디자인 트렌드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으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DDP, 잔디사랑방 공간입니다. DDP 처음 와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외관이 너무 섹시한 건물이어서 되게 좀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안을 곳곳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본 적은 처음입니다. 저는 여기 되게 자주 오게 됩니다. 디자인 행사들이 있을 때 여기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참 죄송하게도 올 때마다 길을 잃어요. 그래서 참 무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기술 발달이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기술과 트렌드를 우리 생활에 접목해서 또 우리 직업과 직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이게 오늘 주제인데 미리 들으셨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뭐 이제 기술 발달과는 별도로 이제 항상 변화하고 하지 않으면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살아남기 굉장히 좀 어려운 시대인데, 마침 좀 이런 좀 기술적인 부분이 좀 가미가 돼갖고 리마인드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변화가 너무 단시간 안에 이루어진 경향이 있어서 거기서 생기는 갈등이나 이런 불안 등이 되게 많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각제적으로 다양한 도메인에서 여러 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상당히 기대됩니다. 사실 21세기 들어서 두 번의 기술 혁신이 있었잖아요. 2007년에 스마트폰이 나타나면서 큰 혁신 변화들이 우리 삶에 있었고, 최근 들어서 또 챗GPT로 대표되는 AI가 일상화되는 변화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와서 큰 변화를 일으킨 게 15년 전이고, 챗GPT는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근데 얼마나 큰 변화를 지금 느낍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일상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정도면 직업, 또 자신이 하는 일에 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지, 그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챗GPT가 오늘 대화를 함께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지, 또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 한번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챗GPT만 봐도 지금 벌써 이런 신기술들이 우리 일상에 침투를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이 방송에도 침투를 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신기술들이 침투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체감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 채널 중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안 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직접 원고를 제가 읽고 녹음하기가 너무 일정이 빠듯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30문장 정도만 읽으면 제 목소리가 그대로 복제됩니다. 예, 그래서 그 목소리가 제가 예전에 뭐 신문 칼럼이나 아니면 책으로 써놨던 원고를 주면 저 대신 읽어줘요. 그리고 그 원고 읽어주는 내용에 대해서 그 거기에 맞는 인서트를 하나하나 제가 원래는 찾거나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초기에는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1차 찾는 이미지를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빌려서 찾으면 그래도 많은 컷들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좀 보완하면 업무가 훨씬 더 간단해지더라고요. 저희도 약간 좀 비슷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유료 갤러리에서 도슨트 투어를 말씀하신 TTS 같은 것들을 붙여가지고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은 그냥 뭐 사진 한 장 갖고 막 말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보이스를 따갖고 TTS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갖고 뭐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옥이면은 뭔가 전통적인 무언가인데 여기도 신기술이 침투했을까 궁금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사업성 검토 한다고 하죠. 뭐 기본적인 법규, 뭐 규모 이런 것들을 이미 AI 플랫폼을 통해서 뭐 어떤 건물을 뭐 상업 용도로 쓴다, 주거 용도로 쓴다 몇 가지만 저희가 체크를 해놓으면은 주거용으로 뭐 몇 세대, 뭐 6평짜리 뭐 몇 세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뭐 융자 비용, 뭐 대출 뭐 이런 것까지도 전부 검토를 해줘요. 웬만한 프로젝트들은 한 몇 분 만에 다. 그래서 저희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에서도 이런 걸 좀 많이 쓰고 있는데 토지만 딱 보고선 이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산출해내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개발자들이 ChatGPT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본인이 코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뭐 얘한테 코드를 미리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쓴 코드를 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디버깅 해주든지 아니면 더 나은 코드로 바꾸는 리팩토링 같은 것도 직접 시키면서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이 뭐 내가 일주일 동안 코딩할 거 정말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수준으로 줄고 있어서 어떤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생각했던 지식 노동을 어떻게 보면 AI가 슬슬 대체 혹은 증강해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되게 와우한 포인트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놀라운 거는 또 여기서 ChatGPT도 여기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좀 많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다는 점이 또 놀라운 것 같아요. 자동화와 로봇화, 신규 직업의 등장,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같은 이런 부분들, 여러 연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닿아 있는 내용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실력이 2023년 현재는 어느 정도일지 디자인 분야의 경험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AI 패션위크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실제 디자이너가 실제 작성한 어떤 초안 디자인과 다양한 정보들을 프로그램에 제공을 해서 AI가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이미지를 찾거나 생성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하면 이번 패션위크에서는 AI가 그런 디자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창조적인 부분까지 다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디자이너의 조수 혹은 서포터의 역할로 머물렀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AI가 크리에이터의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였다라고 하고 또 재밌는 것은 여기에 참가한 참가자들을 보면 나이가 10대부터 60대까지 그리고 뭐 변호사, 요리사 혹은 개발자 등 아주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패션 디자인을 해서 런웨이를 한다라는 게 앞으로는 자기의 어떤 미학과 어떤 아이디어만 있다면 패션 디자인도 가능한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인공지능 기술과 창작의 관계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모델은 한 2014년, 15년도부터 슬슬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크게 두 가지 연구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겐 모델이라고 해서 이 적대적인 모델 두 개를 만드는 건데 뭐 흔하게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 경찰 AI와 도둑 AI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이 도둑 AI한테 너 판다 이미지 만들어봐라고 하면 판다 이미지를 열심히 그려서 경찰 AI에게 넘깁니다. 그럼 경찰 AI는 이건 이래서 판다가 아니야 하고 이제 기각을 하면 이 위조 AI는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판다 이미지를 만들게 이런 식으로 양쪽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찰 AI가 속아 넘어갈 때까지 만들어서 이미지를 제공 이제 만드는 게 이 적대적 모델이고요. 최근 이제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높은 이런 창작 효과를 보이는 모델은 이제 디퓨전 모델이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디퓨전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확산이듯이 얘는 약간 연기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연기처럼 확 퍼뜨렸다가 다시 모으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새로운 이제 연기에서 새 이미지로 모을 때 이제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하는 것들이 이제 참조가 되어서 기존의 이미지를 해체했어도 새로 그 기존의 이미지를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디퓨전 모델이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은 연구의 흐름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일종의 뭔가 창작력이 있는 네.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죠? 네. 그거는 무슨 원리죠, 이게? AI가 학습하는 방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디자인 쪽에서 많이 쓰이는 이미지 제너레이션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게 그 물리학 중에 열역학에 있는 그 자연현상에서 모티브를 따서 이제 발견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를 정말 작은 점 같은 걸로 다 쪼갭니다. 그래서 이거 노이즈를 되게 많이 입혀서 완전 얘를 해체하고 그 해체한 걸 숫자로 이렇게 치환하고 가지고 있다가 특정 사람이 이제 나 이거 해줘라고 하면 그 값에 맞는 거를 이 작은 다시 점에서부터 원래 이미지로 이렇게 되돌려가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어떤 인풋 값을 넣은 게 어떤 부분은 약간 얘의 자극이 돼서 내가 곰돌이 사진을 넣더라도 내 특정 원하는 프롬프트에 맞는 곰돌이로 변형되는 게 현재 나와 있는 이 AI 이미지 제너레이션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기술 발전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분야는 또 교육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막 배우고 학습해야지 이걸 따라갈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교수님. 사실 이제 평생 학습 사회라고 그러는데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 개인으로 봤을 때는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합니다. 계속 공부해야지만 그것도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에 왜?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기도 학습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스스로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계획을 세우고 또 진행하고 평가하는 것들을 자기의 습관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제는 변화되는 그 세상 속에 자기 스스로가 생존하거나 또는 자기가 그 안에서 리더십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사회가 된 거죠. 이런 근데 학습을 위해서 근데 인공지능이 좀 많이 도움이 될까요? 이미 벌써 학습 상황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단한 결과에 맞춰가지고 컨텐츠를 제공하는 맞춤형 학습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EBS 같은 경우에 단추 서비스라고 해서 학생들 문제들을 가지고 진단하고 거기에 맞게 EBS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수준에 맞게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여러 수행평가를 하다 보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도와주는 AI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연구할 필요도 있지만 또 개인 입장에서는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일자리를 잃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그 AI가 일종의 산업 분야에 일반화되면 많은 직업의 변화가 일어날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ChatGPT에서 나타나는 현상처럼 지식 노동자들이 전문성을 잃어가는 현상들이 실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에 많은 의존을 했던 직업 분야들이 특히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새롭게 또 창출되는 직업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직업 세계의 변화가 이제 앞으로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바라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제 개인의 어떻게 보면 성장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과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는 직업이 없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게 훨씬 더 좀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뭐 한옥 현장도 이게 말이 이제 그냥 되게 전통적이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실제 100년 전에 기계도 없을 때 지어졌던 집을 지금 기계를 가지고서 짓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단순히 그런 뭐 물리적 도구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들이 현장에 들어와서 노동력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그 도구들이 마침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는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 전문가들 분야에서도 수요가 확실히 늘고 있는 걸 체감하시나요? 제 주변에 프리랜서로 뛰는 개발자 같은 경우는 뭐 내가 혼자 하기 버거운 일들을 굳이 사람을 더 붙이지 않고 혼자서 이제 챗GPT를 사용해서 해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주변의 케이스를 보면서 느낀 게 이 일반 특히 어떤 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AI를 되게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직업을 잃을 거라 생각해서.
근데 오히려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1인이 10명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사업가 정신이 좀 더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가 10명이 있는 조직이 아닌 나 하나의 개인으로서 내가 AI와 함께 10명의 일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일을 하는 그런 식으로 뭐랄까 더 기존 조직에 의존하지 않고 AI와 함께 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오히려 그게 더 좀 많은 직업군의 변화와 함께 기회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게스트 제7의 게스트 ChatGPT 분도 이제 직업적 위기와 관련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닿아있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 업무의 대체, 비즈니스 기회의 상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기회가 어디에선 생기고 또 효율성 및 정확도가 개선되고 신규 직업 및 기회, 향상된 서비스와 제품이 있다라는 얘기들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얘기와 또 닿아있어서 복습이 돼서 좋네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얘기 아까 해주셨잖아요, 선생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기회를 잡고 나아가야 할까 좀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는데 어디서부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저희가 이제 뭐 시장에서 아까 뭐 좀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은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뭐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뭐 제페토 같은 아바타가 메타버스야 라고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이게 좀 확산되는 게 제한이 있었던 것처럼 뭐 AI도 ChatGPT 같은 게 좀 이슈가 되면서 거기에 너무 포커싱이 돼 있지는 않은가. 뭐 AI에도 뭐 TTS나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카테고리가 존재할 건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고 어떤 기업이나 사회에서 좀 받아들이고 좀 확산을 시켜야지 이게 좀 순기능을 하면서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에 대한 개인의 대처와 노력에 대해서 또 교육학과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기술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 기술 변화와 관련해서 내 역할과 전문성이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는 한기씩 생각하고 또 그 스스로 자기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맞춤형 교육 얘기했는데 AI가 만약에 맞춤형 교육을 전담한다고 하면 교사로서 나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위협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앞으로 그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개인의 어떤 역량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얘기해 주셨을 때 인공지능에 어떤 질문을 하느냐,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는 거는 또 어떤 비판적 사고나 질문을 잘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AI 모델을 쓰더라도 내가 입력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오듯 어떤 AI 씬에서 가장 유명한 명언 중 하나가 뭐 갑이진 갑이지 아웃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인사이트나 별다른 이런 목적 없이 그냥 아무거나 대충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결과를 되게 좋은 걸 바라면 사실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이 명언인데 그것처럼 실제로 내가 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이 목적과 가이드를 본인 스스로 잡아나가는 게 앞으로 AI 시대에서 본인의 역량을 갖는 일 중 하나라 생각하고 이제 AI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어려운 시대는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봐도 되고 하다못해 최근 ChatGPT는 나 이거 만들고 싶은데 이 코드 좀 짜줘 하면 사실 짜주는 시대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본인이 일하고자 하는 그 도메인의 지식과 경험의 깊이를 늘리는 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결국 그게 내가 AI를 활용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독창적인 혹은 아까 말씀드린 그 AI가 만든 결과물에 어떤 컨텍스트나 특정 스토리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내러티브를 만들어주는 힘은 결국 그런 전문성에서 나온다 생각해요. 현직에서 창작 업무를 하고 계시는 두 분께서도 구체적으로 이거 하면 좋겠다라는 조언 해주시겠어요? 뭐 패션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패션에서의 경험은 옷을 많이 입어보는 거고 많이 보는 거고
많은 네, 경험을 하는 것인데 비단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뭐 책과 여행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그 감성과 경험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 옷으로 묻어나고 왜냐면은 옷이라는 게 우리 생활이랑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가고 옷이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다양하게 풍성하게 하는 것이 그런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 고유성을 이렇게 네, 기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저희 그 회사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집 짓는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에 대한 관심인 거죠. 어떻게 사실 이제 뭐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바뀌고 방식도 계속 변화하잖아요. 근데 그걸 관심 있게 봐야 그 집을 뭐 설계할 때 아니면 집을 뭐 유지하거나 보수할 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끝까지 좀 개인이 어떻게 노력을 하면 좋을지를 얘기를 나눠봤다면 그렇다면 기업이나 조직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MBC에서 라디오 진행을 하나 하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인건비예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이번에 아주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기상캐스터 한 분이 나왔는데 너무 미모해, 너무 말도 잘하고 날씨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실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가상인간이었습니다. 근데 방송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가상인간 기상캐스터가 너무 매력적이니까 방송국의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누구냐, 프로필이 어떻게 되냐 하면서 찾아봤는데 결국은 가상인간이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얘기 해주셨고 아마 미래지향적인 디자이너나 디자인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도 많이 주셨지만 불편한 진실은 진짜 완벽하게 대체될 직업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업 입장에선 저 친구를 고용하는 것보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했을 때 코스트가 극단적으로 줄어든다면 그걸 안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선 이런 기술에 훨씬 더 개인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계속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야 하는 이런 국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노력은 없을까요? 사실 개인이 계속 자기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평생 학습 사회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자기의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개인이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자기 역량을 개발해서 성공해야지 조직이나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많은 직업의 변화, 우리가 이전에는 직업 하나 가지고 끝까지 정년 때까지 있었지만 그건 옛날 라떼 얘기가 됐고 계속 이제 두 번, 세 번, 앞으로 다섯 번 이상 직업을 바꿔야 되는 이런 사회에서 자기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또 교육적 기회들을 사회가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지 이 변화를 개인도 맞설 수 있고 사회도 맞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근데 재원 마련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재원 마련 관련해서 로봇세라든지 기본소득 제도 같은 아이디어를 많이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강제하고 의무화하는 조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3월 달에 일본에서 법규가 하나 바뀐 게 뭐냐면요. 일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회사에게 의무 공시를 하도록 명령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사내 직원들의 역량 강화, 인적 자본을 개발하기 위해서, 디벨롭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총 19개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강제적으로 공시하도록 만들었어요. 보면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에 기업이 얼마나 책임지고 그 직원들이 계속 평생 학습을 하면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지 보고해라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미 어떤 사회가요. 그게 지자체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는데 개인들에게 자가 발전할 수 있는 평생 교육의 기회를 안 주면 다 같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ChatGPT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조직, 연속적인 교육 및 훈련, 기술 투자, 조직 문화 변화, 데이터 관리 및 보안, 유연한 업무 방식 도입, 윤리적 고려. 좀
본인께서 이거 데이트 입력하신 건 아니시죠? 저 너무 겹치는데 이거 아, 제 누가 따라한 건지. 또 사회적 평생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규제 및 정책 개선하고 또 디지털 소외 계층이 늘어나지 않도록 계속 살피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자리도 되게 그런 노력의 일환 같은데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챗GPT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 현업자로서 이제 신기술에 대한 의문이 들거나 트렌드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고 또 인사이트가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하고 배울 수 있는 꿀팁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퓨전 기법이라고 그걸 말씀하셨나요? 예, 그게 제가 작업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평소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데이터를 어떤 프로젝트나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다시 재조합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측면에서 어떤 패션을 직접 뭐 시장 조사를 하거나 사례를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평소에 가는 그냥 편의점에서 지금 어떤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사람들이 뭘 찾고 있는지 그다음에 방송에서 지금 뭐가 핫하고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좀 패션 이외의 것들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다가 실제로 컬렉션을 디자인을 할 때 제가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녹여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다 보면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꿀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 리터러시 그리고 테크놀로지 사회평가 제도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누군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시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건데 그 변화에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테크놀로지 변화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아까 비판적 사고 얘기도 했는데 그런 테크놀로지에 대한 리터러시, 판단 능력들을 키워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테크놀로지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회평가 시스템이다.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어떤 변화를 갖고 올 건지 평가를 해서 그 변화가 너무 급속하다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개인이 준비할 수 없는 변화가 오면 개인이 도태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우리 사회에 도입될 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번 더 챗G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발전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 분야별로 필요한 중요한 요소와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분야,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동의 얻기, 금융 분야, 투명성, 사기 예방, 교육 분야, 균등한 접근, 개인화된 학습,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지속 가능성, 환경 영향 평가,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분야, 알고리즘의 투명성, 여기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의 내용의 진실성, 저작권 보호 같은 것도 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다 있다고 보여지네요. 아까 그 보이스를 계속 한다고 했는데 보이스 피싱이 고도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진짜 맞습니다. 네. 지금 실제 정부 내부에서 고민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요. 그동안의 보이스 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모르는 사람의 전화가 왔었을 때 조심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수준을 걱정해야 되냐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전화를 했어요. 아빠 정말 급해서 그러니까 1,000만 원만 빨리 입금해줘라고 해서 너무 급하다고 해서 딸 목소리니까 입금을 했는데 집에 왔더니 딸이 난 전화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영상통화로 필터링을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상인간도 똑같이 복제가 가능하니까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게 앞서서 우리 챗GPT가 지적해줬던 미디어 분야에서 내용의 진실성이 아주 악용된 사례일 수도 있죠. 페이크 뉴스 말고도요. 이거 말고도 지금 고민이 되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디자인의 앞으로 100년 이상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환경이거든요. 친환경. 그 키워드는 버려지지 않을 건데 오히려 AI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친환경적이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어떤 아티클 A4 한 장을 쓰기 위해서 참고문헌을 읽는다고 한다면 한 이틀 열심히 읽어도 한 100페이지나 읽을까요? 그러고 이제 그 한 장을 쓰게 될 텐데 챗GPT에게 A4 한 장을 뭔가 새로이 생성형으로 작성하라고 하면
챗GPT는 정말 몇십만 장일지 몇만 장일지 모르는 걸 다 읽는데 이 과정에서 전력을 소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량이 극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AI를 옆에 놓고 그걸 활용하기 시작하면 극단적인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은 이 기술이 가져다 준 아까 리터런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또 환경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고민들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되게 재밌는 솔루션을 생각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 영국에 이 데이터 관리하는 센터 업체가 뭘 했냐면 수영장 밑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 어차피 쿨링을 하려면 대용량의 물이 필요하고 수영장은 따뜻한 물을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그 니즈 두 개를 합쳐서 실제로 이제 온수를 그 데이터 센터에 열로 이렇게 돌렸는데 꽤 성공적으로 잘 돼서 지금 한 3개 정도인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되게 다학제적인 접근으로 재밌는 솔루션을 낸 사례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접근이 앞으로 좀 많아져야 되고 많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새롭게 드신 생각이라든지 소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 나 꼭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한 얘기가 있다든지 하면은 여기서부터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저는 뭐 못한 얘기는 없는데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변화라고 하는 게 두려움을 주거든요. 하지만 변화는 준비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얼마든지 변화는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자리가 이제 디자인 트렌드 리포트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인지하고 좀 극복해 갈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나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결국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그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성을 잘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기술도 원래 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잘 쓸 거니까 전문성을 강화하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디자인 분들이, 디자이너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전통적인 테마를 가지고 로드쇼를 하면 주목도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핫 키워드라고 하는 AI니 빅데이터니 미디어 파사드니 이런 아주 팬시한 용어와 함께 섞여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망칠 때도 있어요. 그러한 기술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내가 진짜 학습하고 내 걸로 만들면 정말 내가 거듭나지만 단순히 지금 나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걸 패키징으로만 사용됐다가는 점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목도가 떨어지게만 될 겁니다. 패션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큰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그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패션에서도 이런 변화가 금방 일어날 것 같고 그런 변화가 저는 매우 기대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가 오히려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오리지널리티와 전문성에 대한 역량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사실 디자인 분야도 마찬가지고 뭐 미래 디자이너 분들이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단순히 지금 내가 조금 더 편하니까 이걸 써서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미래의 나를 위해 어떻게 보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명확하게 인지하고 AI와 함께 한다면 이제 본인의 미래와 이제 AI 미래를 같이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시는 분들도 디자인 트렌드 리포트를 통해서 도움되는 시간 가지셨기를 바라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